아이가 보고 있는데 슬쩍입니다. 자, 역시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주차장 앞에 저 서 있는 남성 뭔가를 많이 살펴보는데요. 바로 유모차였어요. 아, 유모차 보고 있습니다. 자, 이어서 한 여성이 지금 유모차를 끌고 오더니 저 남성과 함께 역시 유모차를 이리저리 스캐닝하고 있어요. 자, 그러더니 저 남성, 주차장에 있는 남성 갑자기 유모차를 번쩍 들어 올리면서 들쳐업고 여성과 함께 퇴장합니다. 아, 당근 거래 했나 보다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. 저 유모차의 주인은 바로 이 영상을 제보해 주신 사반 가족이었습니다. 소장님, 저 네. 영상 속 부부가 그러니까 남의 유모차, 이 제보자의 유모차를 훔쳐간 거예요. 그것도 완전 비싸고 완전 새 유모차를요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자기 아이를 데려가고 있네요. 그럼 자기 아이 앞에서 저렇게 절도를 했다라는 얘기인데, 아, 그러나 이제 제도자가 보시기에는 이거는 너무 새 거고, 그래서 바구니에 기저귀도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버린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. 그러니까 제보자께서 잠시 주차를 하기 위해서 유모차를 저기다가 자, 딱 지금 끼워놨는데, 떨어진 게 기저귀입니다. 네, 그러니까 기저귀가 있다는 건 지금 누가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. 그렇죠. 예, 근데 본인들도 부모님인데 그 남의 아이의 저렇게 유모차 가져가면 안 되죠. 그래서 지금 제보자가 화가 나셨고요. 그래서 경찰에 지금 신고하고 CCTV까지 넘겼다고 합니다. 아, 잠깐 세워둔 걸 갖다가 세상에 저렇게 했다는 거죠. 좋습니다.